말 많고 남의 일에 관심 많은 투머치 토커들. 결혼은 했냐? 연봉은 얼마냐? 요즘에 학교 성적은 어떠냐? 등등.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남의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 과연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남의 일에 관심 많은 투머치 토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얘기하려는 투머치 토커는 꼭 가족, 친지 분들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비즈니스 미팅을 갔다, 어떤 회의다, 어떤 사석에서 동아리 모임이다, 이런 장소에서 남한테 쓸데없는 관심을 막 얘기하고 그런 것들 희화하고 쉴새 없이 떠드는 사람들, 그래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분위기를 주도를 하는데 그게 무언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여지가 있는 그런 말들을 쉴새 없이 하는 사람들. 지금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두 명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을 다물거나 잠깐 자리를 비우면 적막이 흐르고 그런 분위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분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내가 정말 불편한 건데, 자, 나만 불편한 건 아닌지를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 사람과 내 관계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나만 불편한 경우, 나도 불편한 게 모든 사람이 불편한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인 경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해가지고 총네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기준점을 찾는 거, 파악부터 해봅시다. 이게 지금 나만 불편한 건지, 다른 사람도 불편한 건지를 체크하려면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 간단한 실험을 해봐야 돼요. 가장 좋은 조건은 그 사람이 분위기를 막 주도한 상태였다가 딱 어디론가 갔거나 조용해진 상태, 적막이 흐를 때 질문을 하나 던져보는 겁니다. 그 당사자 말고 약간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저 얘기하고 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칭찬과 질문, 섞인 질문을 던지는데 이 칭찬이 듣기에 따라서는 비꼬는 것이 될 수도 있는 애매한 칭찬을 섞은 약간 질문형의 말, 다른 사람이 말을 할수 있는. 그래서 이런 말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그 사람이 A씨라고 했을 때, A씨는, 아, 재치가 좀 넘치시네요. A씨는 참 다른 사람 상황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조언도 참 잘해주시네요. 약간 듣기에 따라서 비꼬는 게될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는 거죠. 뭐 다른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예를 들어 학업에 대해서 조언을 했으면 확실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A씨만은 뭐 친지면 뭐 삼촌 같은 전문가가 없네요. 그래서 애매한 칭찬을 해보는 거죠. 듣기에 따라서는 비꼬는 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칭찬이 될 수도 있는. 이때 다른 사람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때 나만 불편해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아, 그렇지. 역시 A씨만한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이제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나만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업상 미팅에서는 약간 비꼬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그냥 칭찬으로 받아 넘겨요. 네,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 나도 불편하고 이 사람들도 불편한 상황이면 어떨겠어요? 칭찬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비꼬는 거로 받아들인 거죠. 이때는 어떤 반응을 하냐면, 아, 그치, A씨 아주 그냥, A씨가 A씨네요. A씨 아주 그냥 말이 많아. 참. 약간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그거를 해석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면 그냥 쓰는 숨을 짓거나 고개를 숙이겠죠. 대꾸를 안 해요. 다 대꾸를 안 해요. 그냥 그러게요. 뭐 이런 정도로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방법은 내가 A씨는 말이 많고 투머치 토커고 분위기를 주도하죠. 그렇죠? 라고 물어봐서 내가 결정한 걸 사람들한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말을 던지고 그 사람들이 대답할 만한 건데 대답을 안 하거나 이 사람들이 칭찬 혹은 비꼼 둘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인다. 이 사람들이 선택할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만 불편한 건지 다른 사람도 불편한 건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두 번째로 저 사람이 나와 중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뭐 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사람인가, 그리고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가치를 얻는가,
그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은 그 사람과 그냥 관계를 이어가고 대화를 하는 것 그 자체가 가치일 수도 있어요. 하나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얽혀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과 내가 장기적인 가치를 위해서 장기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가? 아닌가? 그러면 총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만 불편한 상황을 보자고요. 나만 불편한데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일단 나만 불편한 것과 나도 불편한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심리로 구분이 됩니다. 나만 불편한데 의미가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의 화법은 이 분위기에서 적절한 화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 선을 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선은 넘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예민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둔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무언가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나한테만 그 가치를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그 사람들끼리는 합의가 됐고 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 자리에 남거나예요. 자, 그 자리를 떠나는 거는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기로 결심했다면 만약 그 자리를 저는 그 자리에 남아있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만 그 사람이 불편했다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둔감하고 어떤 가치로 얽혀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와 같은 그와 비슷한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과거의 기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민해진 어떠한 계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사람이 무례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더 넓은 사고를 한다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물론 뭐 예민해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만큼 힘들겠죠. 내가 좀 더 편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 그래 저 사람이 저런 정도는 좋아 수용해보자 라고 하고 그냥 훈련한다는 생각으로 왜 그 사람을 훈련을 한다고 생각으로 만나야 됩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훈련한다는 생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중에 내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거나 거기서 나도 모르게 비꼬는 말이 나오거나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미리 연습을 해본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를 지켜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물론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자리를 떠나거나 훈련한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거나 그래서 나만 불편한 거의 출발은 일단 나의 기억에서부터 출발했을 수 있다. 내가 얽혀있지 않은 그 가치에서부터 발생한 일일 수도 있다. 어쨌건 나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나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감정적으로. 그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요. 나만 불편한데 의미가 있는 상황인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데서 훈련을 했어야 되는 거죠. 훈련을 왜 하나요? 훈련을 왜 하나요? 나만 불편한 기색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얽혀 들어가요. 내가 불편한 기색이 나도 모르게 자꾸 불쑥불쑥 드러난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리액션이랑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뭐 고개를 끄덕이고 나도 끄덕이고 웃고 왜냐면 거기서 내가 관계를 이어가고 어떠한 가치를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떠한 드러내는 무언가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거기 그 자리를 같이 하기까지 아마 어떤 노력을 들였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건 그냥 다른 사람이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사람이 말이 많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 간섭을 하는 건 스스로 다른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는 나중에 심리관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 사람이 그만큼 부족하고 불쌍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마음은 편해집니다. 그 사람을 뭐 이해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알겠어 정도 그래 그 정도구나 저 사람이 저게 약간 약한 부분 약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는데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케이스는 뭔가요? 나도 불편한 경우 그러니까 전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공의 적인 거예요. 그런데 공공의 적인 상태에서부터 내가 가치를 느끼고 있는 가치가 있는 경우 가치가 없는 경우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전부 불편해하고 그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 경우부터 보자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 다음 케이스가 더 어려운데 저는 이게 가장 곤란한 케이스. 왜냐하면 마음이 부글부글해도 이거는 참아야 되니까 뭔가 그 이 정의감 저 사람이 어쨌든 공공의 저기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이 정의감인데 나는 저 사람과 가치로 얽혀 있어서
내가 이 침묵하는 이게 왠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약하고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나한테 큰 가치를 주는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은 그만큼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어서 여기에서 자기의 가치를 뽐내려고 하는 그런 일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조금 마음은 편해질 겁니다. 그 의미가 있는 사람인데 모두가 그런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선택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의미로든 처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그 사람의 입을 틀어 막을 수 있겠죠.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내가 굳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미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정을 들어서 그 바위를 깨지 말라는 얘기죠. 일단 그 자리에 목적이 있을 거예요. 굳이 내 목적, 내 목표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 순간의 분위기보다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목표는 그보다 더 크고 넓을 겁니다. 더 길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굳이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 그 사람과 감정적으로 벽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소외됐거나 아니면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한테 약간의 간단한 질문이나 이런 다독임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그 상처를 좀 다듬어 줄 필요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예민해질 수 있는 게 저 사람이 비하한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다독이고 그 사람의 상처받지 않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까지는 좋은데 그 말이 또 상대적으로 저 말을 하는 투머치 토커를 또 공격하는 말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벨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레벨을 잘 지키면서 전체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거나 누군가가 불쾌해지는 일이 없게 조율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만약 내가 그 정도의 화술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좋아요. 전체 분위기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내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예요. 다들 불편해하는데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입을 틀어 막아도 되는 거죠. 이럴 때도 물론 앞에 케이스처럼 입을 다물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입을 뭐 막거나 약간 그 사람이 분위기를 망친 것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한테 내가 좀 배려를 하는 차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럴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많은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그 맥락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데 생각을 할 여지가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는 얘기를 하면 미국 집값 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 월세나 아니면 미국 뭐 대학 순위,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있다고 말하기는 애매하고 대답하기는 약간 어려운데 생각할 여지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약간 말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말을 멈추게, 이런 게 이제 몇 번 하면 그 사람이 말을 길게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약간 멈춘 그 타이밍에 내가 몇 가지를 말할게 라고 하면서 말을 해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질문을 하거나 다시 끼어들면 그 끼어들었다는 걸 알려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그 사람이 말을 길게 했어도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한 두세 번 반복되면 이번에는 제가 말을 마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끼어들었음을 계속해서 주지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처받거나 소외된 사람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한테 좀 편한 질문을 해야겠죠. 편하게 말할 수 있게. 그 사람의 의견을 묻고 그때 또 끼어들면 제가 BC 얘기를 좀 듣고 싶었었는데 좀 맞아 들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네,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서서히 입을 다물고 자기 지분을 줄여갑니다. 근데 나만 불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방법을 쓰면 무례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불편해지니까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과 그래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하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비즈니스 미팅이든 아니면 추석 때, 명절 때, 친척끼리 모인 자리에서든 써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총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눈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케이스로 나눠보면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먼저 분석하시고 꼭 써야 할 때만 이 기술들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삶에 도움되는 강의로 돌아올게요.
매주 일요일 여러 가지 강좌 여러분들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강좌에 대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